안녕하십니까, 다이더쿠님들. 이번 영상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포드 용접기에 대한 영상입니다. 지금 제가 그 미니 배터리 뱅크, 미니 파워 서플라이 같은 자작품을 위해서 18650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, 그때 사용할 이 스포드 용접기입니다.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이 구매 가격이 한 10만원쯤 되는데, 그 이하의 가격에는 그 케이스가 없는 다이용 회로만 팔고 있어서 이게 케이스가 있는 타입으로 구매를 했거든요. 그 이상의 가격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또 고가고, 그냥 중간 정도의 가격이 무난한 놈이 바로 이 스포 용접기로 정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또 특별히 또 정한 이유가 얘가 피오니 캐리 0.2mm 0.2T까지 가능하고, 니켈 도금이 0.3mm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테스트 해볼 건데, 니켈 플레이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테스트할 건 0.15T, 그 다음 0.2T 그두 가지만 해볼 겁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께니까. 피오니켈도 하고 싶은데 지금 주문해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피오니켈은 할수 없고, 니켈 도금 0.15T와 0.2T를 한번 18650 배터리에 한번 스팟을 쳐보겠습니다. 그 제가 지금 사전에 한번 많이 쳐봤는데요. 조건을 잡는다고 여기 보시면. 그래서 일부 지금 조건을 잡아놨고요. 그 잡아놓은 조건으로 한번 스팟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고로 얘는 사용법이 간단합니다. 지금 보면 지금 요거 조정 노브가 있는데, 한번 누르면 이 스팟 강도 파워라고 돼 있죠. 이걸 조절할 수 있고, 얘가 한120 파워, 그러니까 기어 그렇게 얘기하던데 120까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딜레이 타임은 4초까지 맥스 조정할 수 있고, 이 치는 지연 시간이죠. 그래서 내가 스팟을 칠때두 개의 접점을 딱 눌렀을 때 3초 후에 이제 스팟이 쳐지는 거죠. 그 다음 옆에 볼티지가 있는데 5.4V.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 지금 소음이 좀 나는데, 사용할 때 여기 보면 DC 파워 12V 4A짜리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처음에 제품 받았을 때이 충전이 필요하거든요. 한 30분 정도. 그럼 저는 지금 이거 오래 켜놔가지고 지금 5.4V까지 만충이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제품은 요런 지금 스포 치는 요 로드봉이 오고, 약 6AWG 선 굵기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 용접봉 스톱 스포 치는 이 구리 이 용접봉이 이렇게 한 세트 더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조건을 잡아놓은 거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요게 0.15T거든요. 0.15T는 좀 이렇게 플렉시블합니다. 이렇게 잘 휘어지고, 그다음에 요게 0.2T는 약간 이제 두께감도 있으면서 뻣뻣한 느낌이 들거든요. 0.15T보다 요거 두 가지 제일 많이 쓰는 두께로 이18650 배터리에 한번 스팟을 쳐보겠습니다. 먼저 0.15T 한번 쳐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조건을 잡은 게 0.15T는 30. 아마 그보다 두께가 더 낮은 0.12, 0.1T는 이거보다 더좀 파워를 낮게 해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하고. 자, 18650 배터리 플러스 그게 0.15T 스팟 쳐보겠습니다. 네, 스포 잘 쳐졌죠?
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찢어졌죠? 적당한 스포크 강도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러면 마이너스 극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극 0.15T 스포크 강도 30입니다. 스포 잘 쳐졌죠?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. 아주 적당합니다. 조금 셀 수도 있는데, 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스포 강도 30으로 18650 0.15T 해봤는데요.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저18650 배터리로 요거 2T, 0.2T 한번 해보겠습니다. 0.2T는 60으로 놓고 썼습니다. 60. 그 사이에 50도 될 수도 있는데, 그냥 확실한 게 60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0.2T 니켈 도금 플레이트 0.2T 스팟 강도 60 해보겠습니다. 네, 스팟 잘 됐죠? 자,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 정도. 60. 그 이상 조금 해도 될것 같은데, 이 정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약간 찢어졌죠? 이 정도 강도도 괜찮습니다. 자, 다음. 마이너스 극. 다음 마이너스 극 해보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극 0.2T 스포 강도 60. 네, 스팟 잘 쳐졌죠? 뜯어보겠습니다. 네, 적당한 것 같습니다. 60보다 더줄 수도 있지만, 예, 이 정도면 괜찮죠? 그래서 지금 이18650 배터리 스팟 칠 때는 이 스팟 용접기로는 0.2T는 파워가 60, 그다음 0.15T는 30 정도 전후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스팟이 잘 됐습니다. 네, 이제 스팟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. 이 장치로도 이 스팟기로도 충분히 그냥 다이 자작하는 데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약간 파워가 모자란 감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래도 그 스펙에서 얘기하는 퓨어 니켈이 0.2T는 좀 해봐야 되는데, 0.3mm 니켈 도금 플레이트는 없어가지고, 근데 지금 0.2T 니켈 도금 플레이트가 60에서 되니까 이 파워가 120까지 조절되거든요. 이게 아마 그러면 0.3T 니켈 도금 플레이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120까지 되거든요. 그래서 파워가
그래도 충분히 여유가 남기 때문에 그 제품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0.3mm 니켈 도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슈퍼 용접기로 미니 파워뱅크 보조 배터리 만들어서 한번 또 영상으로 남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